일단 이 ELS 이게 도대체 뭔데 뭐길래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? 네, 금융 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. 파생상품이란 말은 주식이나 뭐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파생적인 영향으로 손익이 결정난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기초자산 여러 개가 있죠. 뭐 원자재, 외환, 증권, 주식, 채권 뭐 이런 기초자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가격이 항상 변동을 하니까 기초자산 거래에 다양한 조건을 추가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파생상품. 네. 그리고 한쪽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하고 또 다른 한쪽은 불확실성을 좀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. 하지만 또 예상 수익률도 높은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금리 변동이랑 연동시켜서 수익을 결정해주는 거는 DLS, 주가랑 연계해주는 거는 ELS입니다. ELS를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이제 딱 만들어요, 이 상품을. 그러고 나서 증권사 영업창구 가가지고 그걸 팔거나 혹은 뭐 은행 가가지고 팔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직접 팔면은 ELS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이제 요 ELS를 은행이 팔 때는 신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럴 때는 이제 네, ELT라는 이름으로 맞습니다. 이제 팔리는 거고요. 하지만 다 같은 ELS라는 거. 네, 맞습니다. ELS는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. 애초에 상품 구조가 뭐 엄청 문제가 있고 이거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뭐 아니 손실은 날 수가 있는 거지만 상품 자체의 어떤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상품은 아니면 공모 상품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팔았고 상품 구조도 상당히 어떤 의미로 단순한 편입니다. 2003년 처음 판매되고 나서부터 20년 넘게 팔렸거든요. 국민 금융 상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죠. 그럼 구체적으로 이 ELS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? 이게 사람들 되게 어렵다, 막 되게 복잡하다, 아 머리 아파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. 이게 ELS 지수랑 연동된다고 그쵸, 했잖아요. 주가 지수랑 연동이 된다고 네, 했죠? 네, 맞습니다. 통상 이거는 H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코스피, 그리고 미국 뭐 S&P, 유럽, 중국 이렇게 몇 가지 지수를 결합을 해서 한 개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라고 불리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투자 상품 설명서를 딱 보잖아요.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. 숫자가 한 6개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. 항상 90, 85, 80, 80, 75, 75 뭐 이런 식이에요. 6개 숫자. 무슨 뜻이에요? 네, 이게 뭐냐. ELS는 이제 만기가 3년이거든요. 대신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속된 수익률을 딱 먹고 나갈 수 있는 기준점을 나타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첫 90은 첫 6개월 동안의 그 기준점. 네, 맞습니다. 두 번째 숫자인 85는 그 다음 6개월 동안의 기준점. 네,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 총 6개 네, 맞습니다. 합쳐서 3년 네, 이 뜻이군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첫 9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투자 시점에서 6개월 지난 시점의 지수가 가입 당시 지수보다 10%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90%를 지키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90 밑으로 떨어져서 못 나가 그러면 다음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. 다음번 이제 85라는 숫자예요. 네. 그러면 다음 6개월에 그 지수가 85%를 지키지 못하면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그렇죠, 거네요? 그렇죠. 넘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80을 지키지 못하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맞습니다. 거고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주가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그쵸? 없어요. 다 네. 6개월 만에 조기 상환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. 맞습니다. 털고 나갈 수 있다? 그렇죠. 보통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으로 원금과 수익을 빨리 돌려받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 재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 상환을 원합니다.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가능했습니다. 주가가 되게 계속 높았으니까 네, 쭉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H지수 연계 ELS 사태는 이 H지수가 2021년 초에 1만 2천을 돌파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현재 지금 4월 5일 기준으로 5,885로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50%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조기 상환 당연히 못 가고 계속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에도 수익률을 못 찾는 그러니까 아예 손실이 그냥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지금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.